보이시나요? 김카나 1등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로 1등을 해보네요. 최근 BMW가 M340i, M550i처럼 M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M3, 2012년까지는 세단, 쿠페, 컨버터블 모두 이 M3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단은 M3, 쿠페 컨버터블은 M4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2009년식 335i를 타고 있습니다. 일반 3시리즈와 고성능 버전인 M3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BMW의 느낌을 진하게 담아낸 M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형 M3의 앞모습입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 말이 많은 차죠. 키드니 그릴, 인터넷상에서는 유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번호판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좀 나눠져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릴은 좀 작아 보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옆에 좌우에 에어 홀들과 좀 일체감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과격한 라인들이 많죠. 이제 고성능 버전인 M 모델이다 보니까 과격한 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통 길이 2.6km의 서킷 코스입니다. 이번 행사 이전에도 이 BMW 드라이빙 서킷을 자주 찾아서 이 코스는 조금 익숙한 편이에요. 이번 신형 M3, M4는 510마력을 뿜는 엔진을 품고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약 60마력가량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서킷에서 승차감을 논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앞에 차의 거동을 보면은 연석을 밟고 떨어질 때 약간 개구리가 점프하고 착지할 때 뒷다리를 착 굽혀서 땅바닥에 착지를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신형 M3, M4로 넘어오면서 미션이 듀얼 클러치 미션에서 일반 자동 미션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인데 엄청 변속 속도도 빠르고 딱딱 제가 원하는 각 시간에 맞춰서 변속을 해주네요. 이전 M3, M4는 앞바퀴 265mm, 뒷바퀴 285mm를 땅바닥에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형 M3, M4도 뒷바퀴는 동일하게 285mm를 땅바닥에 붙이고 있어요. 물론 앞바퀴는 10mm 더 넓어지긴 했지만 구동력을 전하는 부분은 뒷바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한 엑셀링이 들어가면은 뒷바퀴가 헛돌지 않게끔 넓은 면적을 붙이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근데 출력이 50마력, 60마력 가까이 높아진 걸 감안하면은 타이어가 그렇게 모자른 느낌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전 M3, M4의 타이어가 조금 오버스펙으로 장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하반기에 4륜구동 모델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4륜구동 모델은 앞바퀴가 넓어진 효과를 제대로 보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네요. 확실히 이 시트는 서킷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허벅지 좌우를 그냥 꽉 잡아줘서 몸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덕분에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네, 저는 지금 빨간색 M3에 타고 있습니다. 이 시트가 꽉 매주는 느낌이에요. 이 허벅지 사이에 고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시트죠. 처음에는 꽉 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ESC가 10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M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오프 0부터 10번까지 10단계에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엑셀량과 스티어링이 중요하다고 해요.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전자장비가 들어오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엑셀을 끝까지 밟고 나서 스티어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드리프트는 사실 접하기 힘든 스포츠죠. 또한 차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는 행위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가속 페달과 운전대 조합으로 드리프트를 진행해 주신 겁니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트라이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버스티어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핸들을 돌리고 악셀을 꾹 밟아서 뒷바퀴를 헛바퀴 돌게 하는 거죠. 쫙 미끄러지도록. 그러면은 앞에 스티어링이 돌아가는 왼쪽 상태로 뒷바퀴는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행위를 오버스티어라고 말하는데 그 오버스티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오버스티어를 내게 되면은 전자장비가 개입을 합니다. 차가 알아서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도 엔진에 힘을 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처음 드리프트란 걸 해봤는데 아 무척 어렵습니다. 악셀을 밟고 뒤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캐치하기도 어려운데 이미 캐치했을 때는 늦었어요. 이걸 돌려도 차는 한 바퀴가 돌아버립니다. 확실히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급박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요. 핸들을 3시, 9시에 잡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오른손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면 참 쉬워 보이는데 1초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판단과 스티어링, 악셀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아유 뇌에 과부하가 오네요. 오 되네요 이게. 조금이지만 유지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타보니까 이 가운데 허벅지 사이를 받쳐주는 이 부분이 엄청 편안하네요. 올바른 자세로 사람을 딱 고정시켜주는 느낌이라 타면 탈수록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코스가 되겠네요. 짐카나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엔 쓸데없는 코스를 하면은 이 콘 사이를 지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를 한 번에 해서 시간을 재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렇게 큰 코너도 지나고 급격한 차선 변경 코스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정지하게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인스트럭터 분 말로는 정확한 악셀과 스티어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선 처리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나아가야 할지 그 나아가는 방향을 봐야 몸이 잘 반응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슬라럼은 브레이크를 얼마나 빨리 떼고 엑셀을 얼마나 빨리 밟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코너 탈출을 빨리 해서 엑셀을 일찍 밟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이십니다. 출발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짐카나 1등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로 1등을 해보네요. 네 여러분 오늘 대략 4시간 동안 새로운 M3 M4를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못생겼다고 악플을 듣는 외모지만 직접 타보시면 이 점도 생각이 안 날 만큼 운전의 재미를 잘 담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내려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일 정도네요. 여기 드라이빙 센터 덕분에 BMW가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행사로 참석해서 드리프트나 서킷, 짐카나 모두 맛보기로 잠깐씩만 참석했는데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찾아와서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저도 여기서 M으로 하루 종일 놀아보고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로테스트 이동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